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늘은 세면기 아주 초간단 포법, 물 내려가는 배수 트랩을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토마스는 이런 아이 트랩이 있어요. 일체형으로. 요거 교체하는 방법은 지금 망가졌거든요. 간단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풀으시면은 일단 한번 보세요. 원래 우회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 밑에부터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우회가 지금 같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회가 같이 돌고 있어서 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회가 같이 헛돌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회뿔을 일단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게 헛돌고 있네요. 얘를 풀어줘야 돼요. 얘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풀었으면은 밑에 빠킹이 있는데 이 빠킹도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망가졌어요. 이걸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체형인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위에 것만 풀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는 고무바킹은 위로. 이게 푸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쏙 들어가서 안 나와, 망가졌어요. 자, 요거를 위에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요 고무바킹 같이. 같이 밀어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사람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3만원 이상은 버는 거니까 이런 거 사람 부르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꽉 조이시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끼시고 얘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물을 한번 내려볼까요? 네,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아이트랩 일체형을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사서 네, 다른 포법이 달려 있어도 이걸로 사다가 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쌤 철물이었습니다.